어둡게 눌러줄 때는 좀 눌러주고. 지금 백합이 이제 한참 막필 때라서 정원이나 이밭 가장자리에 보면 백합 냄새가, 예. 너무 진하니까 백합 냄새가 오히려, 예, 이 실내로 갖고 들어오면 역할 정도더라고요. 강하게. 근데 붉은색은 이 거의 보색이기 때문에 잘 써줘야 됩니다. 녹색하고 붉은색을 조화롭게 잘 써주면 예쁘죠. 진두땡님, 어서 오십시오. 아, 붓을 여러 개 쓰는 거요? 예. 이 전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냥 있는 거 갖고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갖고 지금. 뭐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칠하면 이제 좀 아무래도 편리하고 그런 거지. 뭐 그게 절대적으로 예,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나리들은 정말 번식을 잘해요. 정말 번식을 잘합니다. 네, 유별나 색소폰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집 주위에 한두 군데만 번지기 시작하면 그 이듬해 계속 잘 번집니다. 자, 이제 병의 그 어떤 시원한 맛도 좀 이제 살려야 되겠죠. 뒤에 이제 기본적인 색은 한번 이제 잡아줬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예. 조금 더 느낌을 조금 살려가면서. 일반 캔티지에서는 낼수 없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채화 전용지에서 낼수 있는 거죠. 좀 가격은 비싼데, 써볼 만합니다. 예, 오늘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했으니까, 예. 잘 나가 봐야죠.
병을 이제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까지. 같이 좀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꽃을 그리면 꽃을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바탕색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걸 하다가 그림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앞뒤가 이제 조화가 좀잘 맞질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경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투명한 유리니까. 투명한 걸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유리하면은 굉장히 진하, 뭐, 투명하게만 하려고 하는데, 유리 안이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아요. 창문 안이. 그래서 오히려 어둡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유리병 안에.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곳에 백합을 갖다 놨더니, 냄새가 엄청 강하네요. 자, 그리고, 전체를 다, 같은 색 계열로 가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럴 땐 좀, 색을 좀, 분위기를 살짝 바꿔주는 것도 대략적으로 일단은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놓고,
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조금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 이 정도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배경부터 그리는 게뭐 크게 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숙적인 병인님.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조금 더 예, 뒷배경을 강하게 들어가도 될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흰색 이게 흰색 꽃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이제 흰색 부분이다 보니까 이 흰색 꽃보다는 그 뒤에 배경이 되는 꽃들을 먼저 이제 처리를 해주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 나리꽃. 정말 돌보지 않아도 잘 피죠, 이 나리들은. 자. 나리는 꽃잎이 6장입니다. 안에 검은 점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거의 뭐 연하게 해도 나중에 또 검은 점으로 살려주니까. 그리고 이 테두리는 살짝 예,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해서 좀 어두운 곳을 이제 명암 처리 좀 해주는 거죠. 명암 처리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꽃잎이 뒤로 아주 멋지게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하고 뒤에. 가는 붓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리 꽃들은 점들이 있어요, 안에. 네, 점들이 있으니까 그 점들을 네,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 수술들은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예,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수술은 지금 예, 수술 암술은 조금 잘라냈거든요. 안에 꽃잎이 6장입니다. 그다음에 좀 어두운 데는 네, 좀 어둡게 좀 넣어주고요. 아주 뭐 밝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예. 강지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민님 반갑습니다. 박지수님 반갑습니다. 예, 유리진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다음에 녹색으로 자, 꽃이 흰색이니까 흰색 꽃을 받쳐주는 것을 예, 많이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 꽃도 좀 있으니까. 보라색 꽃도 좀 넣어주고요.
이거는 세밀하게 해줄 때는 세밀하게. 꽃을 받쳐주는 자, 유리병하고 이제 식물 꽃잎하고 세밀한 부분이죠. 조금씩 조금씩 네. 색소폰 농부 김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밭 가장자리나 이런 데서 피고 있는 꽃들을 꺾어와서 꽃병에 꽂고 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롱꽃인데요.
예. 초롱꽃 한참 요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주 예쁩니다, 초롱꽃이. 이렇게 한 다음에 닦아내면 가장자리만 좀 진하게 되죠? 그런 효과를 살짝 살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윤곽을 잡아가야 되겠죠. 지금 정성을 다해서 해보고 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꽃잎이 뒷부분이 살짝, 뭐랄까요? 좀 진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약간 어둡게 어둠을 살짝 처리해주겠습니다. 뒷꽃잎과 꽃잎을 좀 구분을 해줘야죠. 자, 그리고 꽃 중심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우니까. 어둡게. 그리고 가운데는 좀 닦아내고. 뒷꽃잎도 살짝만 자, 유리병 표현해 주고요.
네, 그래서 초롱꽃이 한참 피고 있어요. 백합꽃이 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 자, 수술함수를 연하게 미리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뒤에 꽃잎은 먼저 하고요. 여기도 뒤에 꽃잎을 조금 이제 진도가 좀 큰 틀은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좀 세워서 그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윗부분이 너무 많이 잘려서 그런가요? 어쨌든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도 꽃잎이 살짝 부분도 내면 살짝 물만 풀어줘도 예, 백합색을 조금씩 이제 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꽃잎들도 좀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 꽃술을 다 잘라가지고요. 너무 꽃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뒤에 꽃잎은 더좀 진하게 입어줘야 되겠죠. 아주 미세한 차이로 네, 눌러줘야 됩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자, 이게 색감이 전달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색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잘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바탕부터 좀 하고 나면 꽃을 좀 연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안에부터 하다 보면 꽃이 설명이 너무 진해지면서, 예, 꽃이 너무 진해지면서 바깥에 그게 조금, 예, 잘안 되는 경우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예, 배경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합이 좀 됐는데, 이제 백합 주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하고, 예, 강력하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자인데, 의자를 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바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살짝 끄집어서, 네, 여기까지는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예, 형태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날이도 좀, 이제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려서, 예, 그 맛을 좀, 예, 살려줘야 되겠죠?
그냥 진하게 색을 칠해놓으면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이 수채화는. 가지 부분을 좀, 네,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을 찔러줘서 더 확실하게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디테일을 조금 더 강조해 주면서, 그런데도 앞가위를 살짝만, 손을 살짝만 넣어주면, 그래서 꽃잎이 앞과 뒤, 옆 이런 관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또좀싹 닦아서
이쪽은 실제로는 없지만 좀뭐 인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만 살짝 풀어줘도. 조금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꽃이 좀 깊이감이 약간 좀 부족해 보이니까 깊이감 있게. 근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건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실방대하고 그 약간 좀 느낌이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본이 확실히 색감이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사본이 확실히 색깔이 좋아요. 이런 데는 확실히 좀 눌러서 그 느낌을 좀.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네 도전해봄님 어서 오십시오. 끔비의 까칠한 색소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꽃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 부분은 좀 흘렀네요.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됩니다. 문질러서 나중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닦아내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초롱꽃도 조금 이제 색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바탕에 이런저런 색을 막 계속 넣는데,
예, 초롱꽃도 대충 이제 명암 이쪽에서 생각하니까 이 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정도. 가볍게 요즘 넣어줘도 넣어주고 좀 이따가 터치를 살짝 살려서 한번 또 이것도 좀 재미있게 좀 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칠해주고 진한색으로 좀 맵게 넣어주고. 아주 보라색 옅은 걸로 좀 치워주고 그리고 살짝 닦아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짝 포인트식으로 초롱꽃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에서 막 묻어났네요. 약간 이제 녹색 기운으로 바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살짝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연필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초롱꽃을 살짝 좀 살려주는 거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롱꽃의 꼭다리도 좀 살짝 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초롱꽃이 그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또 살짝 또 잎도 좀 있어요. 이런 데죠. 힌트를 해서 초록색을 예, 좀 넣어주고요. 이제 얼추 대각은 있습니다. 자, 얼추 대각은 있는데 이걸 분위기를 좀 살려줘야죠. 좀 유리잔을 더좀더 유리잔스럽 유리병을 좀더 유리병스럽게 묘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밝은데 거 빼놓고는 이제 묻어줘야죠. 살짝 묻어주면서 강할 때 강하고 묘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유리잔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유리잔에도 비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배경이 이렇게 강하게 끊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 끊은 것이 좀 연상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평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물 있는 데와 물이 아닌 데를 좀 구분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물이니까 물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조금 내줍니다.
물의 느낌을 좀 내주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조금 이제 눌러줘야 되겠죠. 꽃도 좀 살아나고, 병 느낌도 좀 살아나고. 빛나게 다알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다 그렇게 전체를 하얗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앞부분에 좀 살려주고요. 뒷부분 살짝 죽여서 눌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가 너무 지금 어둡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색상을 조금만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갖고 와도 무난할 것 같아요. 카키색을 좀. 이게 수평이 안 맞네요, 그러고. 되게 들린 듯한 느낌이다. 곧 나중에 좀더 잘라주더라도. 여기는 조금 카키색 조금 더 넣어도 라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전해보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그리 그리다가 못 뵀습니다. 정민님. 아, 네. 김정희님 다시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의외로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그림에 좀 투자가 좀 되면 될수록 그림이 좀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쓰지 못하고 닦아내서 좀 앞에 또 있지만 뒤에도 뭔가 좀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서 주면 테두리는 닦은 곳에 테두리는 좀 얼룩얼룩하면서 강해지고요. 안은 좀 밝기 때문에
뭐 이파리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너무 색깔이 확 들어가서 발라지면 예, 느낌이 안 좋거든요, 수초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좀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칠된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들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예, 이렇게 해서 살살 색을 좀 닦아내면서 예, 그런 느낌들이 좀 없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그런 작은 차이들이 눈에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요. 거슬리는 것들을 좀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하면서 좀 시야가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너무 난해해지면 또 보기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잡아주고요. 일단은 보기가 난해하지 않도록.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림에서는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살짝살짝 바꿔서, 예, 그런 걸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와는 좀 다르게. 자, 이제 어느 정도는 된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 단계만 딱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단계만. 아, 이쪽은 제가 좀 뭐라 할까요? 커튼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도 싹 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의도치 않게 예, 그렇게 처리는 좀안된것 같아요. 그림자는 아니지만 그림자 같은 느낌. 그림자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화면에 예, 정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딱. 딱 붙어 있게. 딱 붙어 있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림자 쪽의 부분을 좀잘 처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도. 이 정도에서 손을 뗄까요? 자,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인은 약간 청색 계열로 해보겠습니다. 프루시안 블루에다가 그린을 브라운을 살짝 섞어서. 하고 풀골
자, 배경을 이쪽을 살짝 더 올려줄까요? 밝은 부분. 제가 너무 가까이서만 봤네. 뒤에서 예, 마무리 작업하기 전에 좀 살짝 봐야 되겠습니다. 저쪽에 이쪽에 나리꽃이 들어갔으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드네요. 조금 좀 예. 느낌 좋은데요. 요거를. 꽃잎이 지저분한 것을 좀, 예, 라인 좀 잡아줘야
네, 먹방 국방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금 거의 다 하고요. 아주 마무리 사인까지 다 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뭘 계속 그려 더 그릴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야 저긴 조금만 더 하면 좀아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제 그림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예, 다른 거겠죠. 야, 저 부분 진짜 아, 조금만 손대주면 아니면 야, 저기는 조금만 더 강조해 줬으면 아, 저긴 조금만 좀 눌러 줬으면 뭐별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아, 저거는 아, 아닌데 저기 아, 저기는 손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거고요. 예. 보시는 분마다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야, 저기는 진짜 조금만 더 살짝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야, 저기는 색감을 좀더 눌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는 주관이 생기고, 예, 또 자기만의 또 색깔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림엔 정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은 없는데 예 그래도 아좀옷 입는 것 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 옷을 왜 저렇게 입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입으니까 참 좋은데 근데 저기다 조금 더 예.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수 있고요. 자 이제 조금 가까이서 한번 비춰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요. 예, 요 지금 요게 예, 백합 부위죠. 예, 백합 부위고요.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뒤에 예, 그 실제로는 뭐 크게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예, 주면서 뒷부분을 살짝 뒤로 뺄 때, 이럴 때뭐 이런 이제 이파리 같은 거가 있는 듯한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살짝 주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약간 꽃잎 형상인데 그런 것도 살짝 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초록 꽃도 예,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초롱꽃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네. 실제 초롱꽃 네. 이렇게 생기는 건데 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실물이에요. 아, 지금 텃밭 주변하고 집 주변에 핀 꽃을 잘라가지고 와서 예, 이제 병에다 꽂았는데 뭐 꽃꽂이 실력이 없다 보니 뭐 멋들어지게 하진 못했습니다. 멋들어지게 하진 못했는데 예, 그래도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아, 느낌이 뭐랄까요 좀 예, 살아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합의 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집안에 들어왔더니 꽃 냄새가 너무 강해서 예, 거의 심한 얘기로 똥내음까지 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참 피고 있는 바깥에 이제 맨 뒤에는 이제 초롱꽃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예, 나리꽃이죠. 예, 말나리. 예. 나리는 이제 하늘 보고 피면 하늘나리, 땅 보고 피면 땅나리, 중간을 보고 피면 중나리, 잎이 솔잎처럼 생기면 솔나리, 예, 아주 크면 말나리.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리 중에서 정말 작은 나리가 있어요. 정말 작은 나리, 아주 작은 나리.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나리꽃하고 같이 생겼는데 아주 작다 해서 붙여준 게 바로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식물 분류학상 전혀 다르죠. 나리, 그 개나리는 나무고 이거는 이제 초본류니까, 그건 목본류고 이건 초본류니까 전혀 다르지만 우리 옛날 사람들이 예, 이렇게 피는 꽃을 나리꽃이라고 했습니다. 나리꽃. 이 나리꽃이 일제강점기나 6.25 때 예, 서양으로 넘어가서 개량돼서 들어온 것이 백합입니다. 예. 얘들이 그러니까 얘 이제 우리나라의 나리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뭐 얘기 드렸던 그런 거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원추리, 범부채 뭐 이런 것들인데 예. 그래도 지금 보면 얘의 조상이 얘 거죠. 그러니까 예. 얘들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개량돼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백합 그러면은 이제 흰 백합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백합할 때그 백이 흰 백자가 아닙니다. 예. 일백백자예요. 그건 이제 뿌리에 비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알뿌리로 번식을 하거든요. 알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비닐이 많다는 것을 뜻해서 일백백의 백합입니다. 근데 이제 얼핏 듣기에는 흰백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수련 하면 물 숫자의 연꽃년자 같지만 그 수련은 잠잘수의 연꽃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련이 저녁 되면 꽃을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그다음에 아침 되면 다시 해가 나면 쫙 피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연꽃, 저녁 때 되면 이렇게 꽃이 오므라들인다 그래서 잠자는 연꽃 그래가지고 수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이 백합도 흰 꽃 이런 뜻이 아니라 비닐이 많은 알뿌리에 비닐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예, 아, 나리꽃이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나리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나리 종류가 솔나리, 하늘나리, 땅나리, 참나리, 말나리, 뭐 중나리, 뭐 그런 식으로 생김 이렇게 꽃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피느냐, 꽃이 형태가 크냐 작냐, 그 다음에 이파리 형태가 어떠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리는 꽃이 이 꽃가루가 너무 잘 묻어나요. 여기 살짝만 이렇게 문질러도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꽃들, 특히 흰 꽃은 이런 꽃가루가 딱 묻으면 그죠? 이런 꽃가루가 묻으면 꽃이 깨끗한 이미지보다는 지저분한 이미지를 주거든요. 지금 여기 꽃가루가 좀 묻었거든요, 여기. 예. 이렇게 약간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자릅니다. 예, 다 잘라요. 예. 근데 원래 자르지 않았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예, 멋진데 꽃가루가 너무 많고 너무 진해서, 예. 지금 여기 지금, 예. 우리나라 나리에도 보면, 예, 되게 많이 묻어 있죠. 근데 참이 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리꽃의 이 점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자세히 보면. 얼룩얼룩한 게 되게 멋있습니다. 자, 근데 생김새를 자세히 보면 같아요. 꽃이 안쪽에 이렇게 요 부분에 털이 난것 같은 모양. 그죠? 얘도 보면 이렇게 털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조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림에는 담지 않았는데 자, 이 그림엔 담지 않았는데,
이제 꽃병에 꽂혀 있는 것은 이게 바로 벌개미추입니다. 근데 이 취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나물이잖아요. 원래 취나물이거든요. 벌개미취나미 나물인데 취나물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미역취, 뭐 참치, 수리취 굉장히 많이 뭐 벌개미취 많은데 얘는 먹어본 맛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얘는 거의 먹지 않고 그 그냥 관상용으로만 여름 관상용 여름꽃이죠? 여름꽃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위에는 요거는 봄의 꼬리. 자, 이 꽃도 굉장히 여름에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핍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피어 올라가는 거죠. 쭉 펴서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핍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볼만한 꽃이에요. 그리고 뒤에 꽂아놓은 것은 보풀을 수생식물이죠. 물가에 사는 수생식물인데 수초죠. 그걸 지금 연못에서 꺾어서 꽂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목수국을 너무 빨리 시드네요. 얘는 꽃꽂이로 용으로는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화분 그 자체로 감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가져다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사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큰 거는 한 10만 원 달라 그러고 뭐 웬만한 건뭐다 4만 원, 6만 원 달라 그래서 일단은 2만 5천 원짜리를 사서 두 그루를 사서 한 그루는 그대로 땅에 심고 나머지는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삽목한 것이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쭉 해가지고 전체 한 6그루 만들었습니다. 6그루 만들어서 집 이곳저곳에 심었는데 그 중에서 밑에 가지에서 좀 힘없게 세력이 약한 것을 좀뭐 꽃꽂이 해도 되나 하고 꽂았는데 안 되네요. 얘는 꽃꽂이용이 아닌가 봐요. 그냥 화분 그 자체로 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또 나리꽃은 또 이렇게 피지하는 것도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림. 자, 이 그림. 이 사진을 네, 인스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사진을 조금 얘를 찍어서 얘를 딱 찍어서 인쇄를 해서 보기 편하게 계속 꽃을 눈높이에 맞춰놓고 좀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자, 집게 자리가 그림을 완성하는데 약간 좀 미완성 같은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집게 자리를 딱 풀어서 해주고요. 집게 자리를 이건 아까 제가 몸이 흔들리네요. 여기 좀 보기 안 좋네요. 이런 거좀 닦아냅시다. 이건 왜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좀 묻었어요. 그래서 이거 닦아내는 작업을 살짝.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지금 보면 살짝 찍게 했던 자리가 와서 눌러주고요. 이것도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아, 딱, 또 손을 대다 보니까 여기 한번 닦고 싶네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죠?
해서 조금 예. 요거는 뭐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 예. 감자를 캐고 예, 했던 거죠. 감자를 캐고 그 감자를 캤던 장갑하고 호미하고 해서 그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작품이 예, 자두 그리기. 예, 자두를 수확하기 전에 자두를 그렸고요. 예, 그 전에는 예, 뭘 했냐면 예,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블루베리를 그렸고요. 그 전에는 뭘 했냐면 예, 지금도 뭐 수확하고 있긴 있는데 오이를 수확하고 예, 오이를 그렸고요. 그 전에는 예, 첫 번째 작품이죠. 예, 첫 번째는 앵두를 예, 예, 첫 번째 이제 앵두. 어우,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앵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뭔가 좀 색이 좀 뻣뻣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한 주에 하나씩 했거든요. 한 주에 하나씩 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첫 번째 했던 앵두 그림. 자, 이제 두 번째 했던 오이. 오이는 아직도 수확을 하고 있어요. 자, 오이를 그렸고요. 자, 세 번째 그림으로 블루베리. 블루베리 수확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블루베리는 이제 더 이상 수확은 하진 않는데, 이제 가지치기가 남았죠. 그래서 가지치기 영상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밑으로 처진 가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처진 가지들 잡아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두를 수확하고, 예, 사진을 찍어서 자두를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두는 이날 그림이 좀 빨리 끝나서, 이렇게 그냥 프리스타일로도 한번 그려봤어요. 프리스타일도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자두를 그렸고, 자두 그린 다음에는 이제 감자를 수확할 때가 돼서, 예, 감자를 그렸습니다. 감자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장갑을 좀 빨간, 목장 그날 작업했던 장갑을 위에다 올려놓고, 예, 마무리를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장갑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림이 심심하지 않고 예, 재미있어졌어요. 재미있어서 볼만했고요. 자, 오늘 그린 겁니다. 오늘 그린 거는 예, 우리 지금 텃밭 주변하고 저희 집 정원에 예, 한참 피고 있는 꽃들을 예, 꺾어서 자, 이렇게 화병에다 꽂고 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 이쪽에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완성했습니다. 뭐 세워서 그릴까 이렇게 해서 그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세워서 그리는 거 가로로 그리는 것도 괜찮네요. 왜 가로로 그렸냐면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하다 보면 가로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로 화면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세로 화면으로 그렸을 텐데, 예,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세로로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